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미스터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아이언 특집 시리즈 정말 신명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호! 야, 나는 코킹을 막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굳이 할 필요가 없었네. 그리고 원플레인, 투플레인이 궁금했는데 별로 그런 것도 아니었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선수가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빵! 이 선수 너무나 매력 있는 선수죠. 전에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는데 제가 30분 동안에 거의 한 1m 거리에서 딱 보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진짜 남자가 봐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코킹을 안 하기로 정말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독특한 스윙, 근데 스윙은 어마어마하게 또 커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레슨과 모순이 있어요. 어떤 스윙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더스틴 존슨 선수 스윙이 가장 쉽고 따라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스윙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시작하기 전에 더스틴 존슨 선수 스윙을 돌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스윙을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스타트할 때 약간 밀어놓고 이렇게 꺾으면서 그대로 전혀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먼저 만들어놓은 손목이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꼬임을 가지고 가요. 갈비 나갈 것 같아요. 다시 약간 밀고 완전 이렇게 되면서 스윙도 굉장히 업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병욱은 힌징 스윙을 하면은 플랫해야 되는데 업라이트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왜 더스틴 존슨은 저렇게 업라이트한 느낌이 들까? 그리고 코킹을 해야만 스윙을 크게 하는 거였는데 저 선수는 코킹을 안 하네? 그러면 당신의 접근법이 틀렸네. 왜냐면 스윙이 커지면 더 이상 못 가니까 거기서 코킹을 이만큼 갔다가 딱 꺾으면은 코킹이 돼가지고 완벽한 앵글을 유지하는데 저 선수는 코킹 안 하잖아.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더스틴 존슨 선수의 하체와 상체의 꼬임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체가 많이 돌아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체는 하체가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거의 오른쪽 어깨가 보일 정도로 오른쪽 어깨가 많이 보일 정도로 인간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러한 꼬임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와, 이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다시 보면 하체는 그대로 약간은 돌아갔지만 거의 버티고 있고 상체가 회전이 됐는데 손목은 코킹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힌징으로만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오른 어깨가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꼬임이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하체가 돌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하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이 선수는요. 인간계에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코킹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스윙 각도, 접근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충분히 클럽을 뒤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유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선수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선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른 선수들은 쭉 스퀘어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손을 뒤집어서 클럽을 뒤집어요. 이게 까진 거죠. 확 뒤집힌 거예요, 지금. 뒤집힌 거예요. 갔다가 내려올 때 이걸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면서 공을 때려요. 그런데 더스틴 존슨은 이 선수들하고 같은 꼬임은 있는데 코킹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을 갈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뭐 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 꼬임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손이 나가서 뒤집었다가 다시 와서 돌아서 들어오는 선수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때리는 선수와 누가 더 정확도가 높을까요? 아니, 당연히 그대로 간 선수가 유리하죠. 뭐 작은 스윙으로 한번 굳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가다가 코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었다가 들어오는 선수와 그냥 가서 이렇게 해서 치는 선수와 누가 볼 라인이 굉장히 온화해요. 첫 번째 공도 잘 맞았지만 굉장히 사납게 날아가지만 얘는 온화하게 그냥 날아가잖아요. 각 자체가 휘는 각도도 일정하고. 그쵸? 이 스윙을 하면 덮어 스윙을 하면 드로우를 너무 안정되게 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꼬임까지 많으니까 사이드 블로우는 뭐 물론 당연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밀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치니까 완전히 드로우 구질을 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쁘게. 그리고 파워도 세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병호 프로, 뭔가 이병호 프로가 이야기하는 게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 있죠? 더스틴 존슨은 페이드를 치던데. 근데 이병호 프로는 지금 덮어 해가지고 그대로 스퀘어 유지하면은 회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드로우가 날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손목이 아무래도 감으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더스틴 존슨은 페이드인데? 모순이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더스틴 존슨은 주력 구질이 페이드입니다. 왜 페이드인 줄 아세요? 거리가 너무 멀리 나가요. 거리가 너무너무너무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드로우라는 구질은 여기에서 그냥 가서 드로우를 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에 떨어지면,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서는 성질보다는 계속 구르르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했던 탑스핀은 아니지만 탑스핀성, 그러니까 스핀이 적은 거죠.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백스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스틴 존슨은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치기만 하면 320m, 330m 칠 수가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앞으로 굴러나가는 성질까지 더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의 릴리스에서 굉장히 특이한 동작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덮어 갔죠. 간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를 때렸으면 왼쪽으로 쭉 감기는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덮어를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지금 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기는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덮어를 보면 덮어 이런 식의 릴리스가 나오는데 더스틴 존슨은 덮어 뒤집어의 릴리스로 바꿨어요. 덮어 뒤집어 이렇게 손목을 덮어 그대로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지 들어온대.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파워 페이드 형태가 취해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약간 왼쪽. 덮어. 이런 식으로 치죠. 그러니까 공 모양 한번 보세요. 이렇게 휘죠. 물론 저는 이렇게 공을 치지 않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만. 덮어. 뒤집어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돼요? 페이드가 나오죠. 그래서 더스틴 존슨의 그 피니쉬를 보면 다른 선수들하고는 다르죠. 보세요. 덮어를 하게 되면 스윙을 그냥 이런 형태로 피니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덮어를 하면 이런 피니쉬가 되는데 더스틴 존슨은 뒤집어 하니까 이런 식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다른 몸매죠. 뒤집어 하면서 이런 식이 돼요. 자세히 보시면 뭐 표현이 좀 덮어 뒤집어. 자, 보세요. 왼손 기준입니다. 덮어 이런 식이에요. 전 지금 가운데를 봤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가 만약에 이러한 손목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덮어 해서 이러한 구질이 나올 텐데 드로우 구질이. 뒤집어의 동작으로 인해서 페이드를 만든 거예요. 왜? 거리의 손실은 약간 있어도 페이드는 역방향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을 때 거리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스틴 존슨 스윙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스윙인데요. 가장 효율적인 스윙, 실용적인 스윙이에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유연성이 받쳐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선수 치고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굉장히 그 단순해요. 뭐 어프로치 할 때도 여기에서 똑바로 올라가서 저는 여기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덮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드로우성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 거지만 여기에서 덮어 까 이런 식으로 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공만 탁탁 떠내면서 잘 세웁니다. 굉장히 가볍게 어프로치를 하죠. 이 선수 스윙을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스윙으로. 하지만 작은 스윙으로는 정말 일반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스윙 형태예요. 다만 릴리스 때 이렇게 뒤집는 형태는 나중에 공이 너무 멀리 나가는 분에게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만 일단은 가서 쭉 그 선수는 유연하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안쪽으로 빠지기로 했죠. 그래서 안쪽으로 덮어 덮어 그러면 우측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지만 드로우가 걸리면서 센터로 들어오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은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랑 코킹을 없애고 힌징 스윙을 하면서 옥스윙까지 마스터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싫어 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스윙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아마 15년 후쯤 저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다시. 그때 만났을 때 할 것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저주를 내리는 것 같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계세요. 이제는 그만 고생하십시오. 그만. 그리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쫓으세요. 그리고 스코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디를 5개 하고 보기를 10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버디 하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나 얽매이지 마시고 마지막 영광은 스코어 카드, 그 중에서 단 한 칸, 거기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코킹 힌징에 대한 시리즈로 해서 한 5편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언 레슨의 연속으로서 지금 계속 가고 있지만 코킹 힌징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아이언 특집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미들 아이언, 롱 아이언, 숏 아이언, 웨지까지 자세한 정보 그리고 쉬운 방법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격!